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과 죄책감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법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그 앞에 옆에 있어서 그 스가랴를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 제사장이 입은 옷을 보니까 그 옷이 더러운 옷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후임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 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일했던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해서 이렇게 옷이 더러운 걸 한번 보십시오. 당장 심판을 내려서 마땅한 형벌을 내림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셔 놓고 또 여호와께서 책망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법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을 하는데, 너라는 존재가 뭐냐? 곧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와 같이 사단에 대해서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너 존재가 그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 바로 천사들에게 명령하라. 저 여호수아, 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제 내 죄악이 제거되었다. 사하여졌다. 그러므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마치 이 여호와의 제사장인 그 여호수아처럼 다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깨끗하고 의로운 행함이 있는 완벽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게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늘의 법정에서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바로 제사장 여호수아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 죄악된 옷이 깨끗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이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바로 구약시대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삶, 또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삶,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의심스러운 상황에 맞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참으로 양심이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 양심이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이 그냥 뭐 없는 사람처럼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처럼 죄를 짓고도 말이지 그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이것을 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한다면은 범죄자들 중에서 뭐 소시오패스다 또한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 여러 해 전에 뭐 엄여인이라고 하는 자가 그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냥 남편도 두 명이나 죽이고 뭐 시어머니도 죽이고 동생이나 오빠도 그냥 실명케 하고 죽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해봤대요. 테스트. 그랬더니 그 사이코패스의 100점 모든 사이코패스에 해당되는 점수가 100점이 나왔대요. 지금까지 범죄자 중에서 100점을 맞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씩은 그래도 70, 80점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의학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자라나는 환경을 통해서 너무 어떤 그 상처가 많거나 부모로부터 아주 엄격하고 그냥 정죄하고 그냥 야단만 맞고 자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소시오패스와 같은 성격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것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웬만한 말을 해도 웬만한 행동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정으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크게 어떤 가책이 없어요. 이걸 소시오패스라고 해요. 이 사이코패스는 뭐냐? 이것은 선천적인 유전적인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뇌 구조상 이것은 타고난 그러한 그 뇌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범죄를 하고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뇌 구제가 이 감정 뇌와 어떤 그 이 선악을 이렇게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뇌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한다. 그래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래서 양심을 버렸다는 그 사실은 마치 그 인생이 파선한 배처럼 조각난 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풍요롭게 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나쁜 양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들의 인생의 배는 파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파선하게. 예, 그렇게 해서 그 중에 그 후메네오가 가졌던
그 디모데를 괴롭혔던 그 영지주의자, 그들은 마치 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회자인 디모데 목사를 대적하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을 사도 바울은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이러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참 분열을 받고 사단의 개입을 통해서 참 은혜가 떠나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선한 양심. 양심의 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등급이 있어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아 이것은 안 돼. 내면 속에서 이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깨끗한 자는 그 양심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또 고집을 피고 나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둔해지는 것입니다. 웬만큼 죄를 범해도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째는 순종하는 것. 양심의 소리, 성령의 감동으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뭐냐? 우리의 의지와 양심의 소리가 연합하는 삶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계속 양심을 거슬려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가책을 일으키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갈등이 생기다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돼요. 염려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노이로저에 걸리기가 더 쉽다 이거예요. 더 쉽다. 왜냐? 우리의 삶은 양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나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안 되라고 말씀하실 때 하라고 하는 말보다는 안 되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는 우리의 의지와 때로는 의지를 가로막는 그러한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으면은 더 병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해도 양심의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교육 환경에 따라서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그 양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고 더러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면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바로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고 성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한 발을 내어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양심의 갈등이 심하겠어요. 육체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양심의 소리는 우리에게 계속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가로막고 제지하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 조화가 깨져요. 그야말로 자율신경의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뇌가 흔들리게 됩니다. 흥분하게 돼요. 감정뇌가 흥분하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면역기능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또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불면증이 사로잡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화불량증, 편두통,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기능성 질환들, 나아가서는 자가 면역성 질환, 면역 기능이 그냥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그냥 발달해버려. 그래서 그냥 미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자기 아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 류마티스 질환.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항진증 내지는 저하증. 그 외에 뭐 자가 면역성 간 질환이 있습니다. 루푸스, 홍반성 낭창이라는 병. 사실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갈등에서 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양심과 의지의 갈등이 이러한 자율신경을 통해서 자가 면역성 질환과 기능성 장애들을 일으키게 돼요. 나아가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빌미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암에 걸린다는 얘기 아니라 그 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적인 요소를 가진 자, 가족력을 가진 자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내 의지는 이런데 내 양심이 계속 그걸 막아버리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고백한 것처럼 삶이냐 죽음이냐 이것이 문제로 이렇게 한 것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이러한 질환들이, 신경성 질환들이, 노이즈레성 질환들이, 자가면성 질환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따라서 연합하여 하나 될 때 놀라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나귀뼈 하나로 말이에요. 수만 명을 그냥 적을 무찌르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바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소리에 연합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역사해요? 죄책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죄책감.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 옷을 봐. 너 이런 죄 저런 죄 너 살 때 비밀리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통하여 정죄함,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그 죄를 범한 자에게 주는 형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이런 자들은 조그만 무슨 일이 생겨도 늘 불안해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혹시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 아내가 혹시 어떻게 될까?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늘 이것이 바로 죄책감에 주는 그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해 병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학을 일으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에이 그럴 바에는 내가 이 세상 버리고 떠나는 게 좋겠다.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자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휴가를 오래간만에 맡아서 스위스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 스위스 내 친구 목사인 라파 목사라는 분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집에 있으면서 잠깐 스위스 여행을 하는데 그 가까운 곳에 루체른이라고 하는 곳에 그 필라투스 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한 2200m 정도 높은 산인데 그냥 완전히 거의 80도 정도의 그 이 경사가 있어서 그 궤도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예? 그냥 그대로 높이 올라가는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주위를 바라보는 장관이라는 거 이름 안 써. 정말 스위스라는 곳이 하나님이 어느 나라보다도 축복해 주셨구나. 이 스위스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만 가지고도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잖아요. 그들의 그 뭐야 GMP가 말이에요. 우리보다 몇 배 돼요. 지금 거의 10만 불에 가까워요. 그 정도로 그 장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 이름이 필라투스 산이야. 그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그게 라틴어 말로 보니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근데 왜 필라투스 산이 됐냐? 그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그냥 죽이도록 나중에 어찌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로마에 돌아가는 그러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스위스를 거쳐서 이태리 로마로 들어가기로. 그런데 마침 그 좋은 산이 있어서 그 산을 올라가는 그러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장관을 보니까 아니 갑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 예수란 사람이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 내가 그를 죽도록 말해. 이 마귀가 이 필라토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야.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래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 높은 곳에서 그냥 떨어져서 자살했다. 이 전설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필라투스, 빌라도의 이름을 따서 필라투스 산이 되었다 하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전설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또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그러한 가책을 통해서 또한 죄책감을 주어서 망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으로서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이러한 그 마귀의 역사는 이와 같이 죄책감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늘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책감이 생깁니다. 그 자책감이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자기를 자학하게 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던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론 유다와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책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자결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 얼마나 그 인생이 그러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마쳤나요. 그러나 주님의 그 제자인 베드로와 그 바울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얼마나 큰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칼을 빼앗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군졸들이 다가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그 예수님을 결박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려가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던 그 귀를 잘린 여종의 그 조카가 그 베드로를 보고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냐. 모른다 이거야. 모른다. 그리고 가까이 또 몰래 따라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너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나는 모른다 이거야. 세 번이나 부인했어. 그리고 나서 그냥 도망갔어.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옷까지 그냥 벗어버리고 붙잡으니까 그냥 알몸으로 도망친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이만큼 이러한 범죄를 했음에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말이에요.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닭이 울었다. 이게 닭이.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그렇게 함으로 그가 나아가서 엉엉 통곡하며 울며 예수님을 그 배반했던 그 사실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네,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 세 번이나, 세 번 부인했고 세 번 시인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참 회개한 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받는 놀라운 영광을 베드로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도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가지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그들을 옥에 가두는 권한을 가지고 군졸들을 데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살기 등등하여 나아가다가 갑자기 임하는 강력한 빛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이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시니까? 바로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니라. 네가 하는 일이 마치 송곳에다가 내 발꿈치를 박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구나. 그리고 나서 바울은 눈이 어두워졌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고 비늘이 풀어지고 그 시기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180도 변한대요. 사람들이 깜짝 나가 자빠지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그 죄책감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엄청나게 가장 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루가와 함께 성경에 그냥 반 이상을 기록할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죄책감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용하는 객관적인 것이 죄지만, 그러나 죄책감은 주관적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죄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거나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로 인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주로 과거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잘못됐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죄에 대한 공포를 주고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죄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을 때 쉽게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마귀의 공격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 가운데 비판적이고 늘 정죄하는 부모의 영향 안에 자라난 아이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또 자식과 어머니와 간의 부모와 간의 그 관계가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은 죄책감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이 올 때 어떻게 이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이 주제예요. 첫째는 뭐예요? 죄는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독약과 같아요. 죄가 들어오면은 마치 제가 초년 의사로서 초년일 때 응급실에 근무할 때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음독 자살을 시도한 사람. 그 음독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파리 잡는 그 약을 먹었다든지, 예? 뭐 아니면 제초제를 먹었다든지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맨 먼저 시도하는 것은 뭡니까? 위를 세척하는 거. 그리고 관장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독을 빨리 몸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첫째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백하라 이거예요. 토쳐내라.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9장 1장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하면 돼요. 그 속에 있는 것을 토쳐내야 돼요. 그 죄가 들어있는 한은 우리의 뼈가 마르게 돼요. 이 누굽니까? 이 다윗 왕이 밧세바와 범죄하여 불륜해서 이러한 범죄에서 수많은 죄악들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자백하지 하고 숨겼을 때 마치 그것이 내 속에서 내 뼈를 썩게 한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자백해야 되는 거야. 빨리. 신속히 우리는 자백해야 돼. 근데 왜 자백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하는 육체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본능이. 자백하면 돼요. 그리고 자백을 하되 두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자백하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독약을 마신 자가 의식이 있다면 맨 먼저 하는
내가 지금 막 구토증이 나. 내가 제초제를 먹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무슨 파리약을 먹었습니다. 어? 무슨 뭐 농약을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차백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를 먹었는지, 어? 또 증상이 어떤지 자세하게 차백을 해야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작은 죄인지 큰 죄인지, 고범죄인지 자범죄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비로소 의사 되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백을 하되 빨리 자백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완전하게 자백하라. 완전하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백하래. 머리가 아픕니다. 내 눈꺼풀이 떨립니다. 내 근육이 지금 떨립니다. 다리를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백해야 즉시 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즉시 진단을 내려서 어떤 약을 쓸지 바로바로 처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시기적으로 빠른 대처를 했느냐. 의료사고가 종종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대처했느냐? 완벽하게 대처했느냐? 아니면 빨리 대처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백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가 사해졌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약을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치료받았음을, 용서하였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를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시편 104편 12절, 103편 12절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독이 있어요. 무슨 독이에요? 사망의 독이에요. 이러한 죄 정도야. 누구도 짓고 지었는데 뭐 이런 건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빨리 퍼지기 전에 빨리 터쳐내고 빨리 차별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여파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했음을 믿습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자기 느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치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 죄책감이 사라질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건 왜 그래요? 자기의 느낌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의지해야 돼. 여러분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미쁘고 의로우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감정은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보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충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뭐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아니 성령의 역사가 좀 줄었나 봐.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몸에 뭐 뜨거운 것이 그냥 느껴지지 않으면 아니 성령의 역사 안 나 봐. 남들은 성령 받고 막 미칠 듯이 기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뭐 그런 감정이 없지? 이러한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 이기는 자. 바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누가 이겼어요? 우리의 형제들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 12장 11절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와 또한 그 피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육신적인 본능을 이긴 정력을 이기는 자가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인들이 많은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는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 그렇게 해서 그들은 순교까지 갔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도를 지키는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죽기를 두려워서 누가 나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또한 알게 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를 게을리하고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또한 피했을 때 그것은 믿음보다도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거짓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이거예요. If 그런다면 조건이 있어요. 그런다면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입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해 있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보혈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마귀의 미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혈의 역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 어둠 가운데서 나왔을 때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분명한 복음의 말씀 조건입니다. 여러분 조건이에요.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 죄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는 눈을 찍어내버려야 돼요. 내 손과 발이 범죄케 하는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차라리 손발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손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낫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보혈의 공로 믿습니다. 죄를 행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자에게 무슨 보배로운 피가 어떻게 임하겠냐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 아버지 범죄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나오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 결과, 현재형이 현재예요. 그러면은 성도끼리의 교제가 이루어진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진행, 미래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는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행위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서로 사귐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다 과거에 믿을 때 다 뭐 저 죄사함 받았는데 뭐 지금 무슨 회개가 필요해.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는 거야. 죄를 짓고서도 뭐 이거 다 죄사함 받았는데 뭐 이건 죄가 아니고 육신의 일이야. 괜찮아. 구원은 잃지 않아. 그런 엉터리 이단적인 그런 믿음이 어딨냐 이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죄악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서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지체로서의 사귐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죄에서 노여남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죄의 결과인 각색 질병에서 여러분 노여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범죄 속에서 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토쳐내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책감에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이 그 피가 값진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의지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그러한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노예 생활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결단이 여러분을 죄에서 나오게 하고 죄의 사함 받게 하는 놀라운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온전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병에 걸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빛 가운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하게 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넘쳐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